안녕하세요, 떡볶인입니다. 최근에 한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시판되는 떡볶이 소스들 리뷰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다다미나 오뚜기에서 떡볶이 소스만 따로 파는데 먹어보질 않았으니 어떤 게 맛있을지 못 고를 때가 많아서요 라고 남겨주셨더라고요. 저는 이 댓글을 보고 오,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마트와 홈플러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별 떡볶이 소스들을 모두 다 구매해왔고요. 이렇게 같은 브랜드에서 종류만 다른 제품들은 최대한 오리지널 떡볶이와 가까운 제품으로 골라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품들을 최대한 동일한 조건으로 맞추기 위하여 제품에 기재된 레시피는 따르되 동일한 떡과 동일한 양의 대파만으로 조리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각 소스들로 조리를 마친 뒤 세팅까지 해봤고요. 보시다시피 비주얼만으로도 각 떡볶이의 특징이 다르다는 것을 한눈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전 제품 시식하며 리뷰를 진행해 볼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오늘 리뷰는 단순히 뭐가 맛있고 맛없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제 입맛에 가장 잘 맞는 소스는 고르되 여러분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맛을 찾으실 수 있도록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제 기준으로 맛있다고 꼽는 제품에 집중하기보다는 각 제품의 리뷰를 통해 자신의 입맛에 잘 맞을 것 같은 제품을 찾는 데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떡볶이! 그럼 바로 첫 번째로 다담의 매콤달콤 떡볶이 양념으로 만든 떡볶이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이 떡볶이는 비주얼에서부터 느껴지는 강렬한 컬러와 찐득한 농도가 매우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런 맛. 얘는 먹자마자 고추장 맛이 굉장히 턱 속에 느껴지는데 단맛도 강하고 짠맛도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근데 이 단맛이 그 물엿의 끈적끈적한 단맛이어가지고 이 점에 대해서는 약간 호불호가 나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맛 자체가 고추장 양념의 단짠 베이스라서 특별하다기보다는 그냥 무난히 어디서도 먹을 수 있는 떡볶이 양념 맛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약간 맵기가 있는 편이에요. 약간 혀가 아린 정도의 매운맛 느껴지는데 한 신라면 이상의 맵기라서 어린아이들이나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분들은 매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평소 고추장 베이스에 물엿 듬뿍 들어간 찐득찐득한 단맛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단짠 맵이 확실하게 도드라지는 자극적인 양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 양념은 제품 표지에서부터 멸치 농축 액기스가 들어갔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멸치 맛에 대해 약간 기대를 하고 먹었는데 양념이 워낙 강해가지고 멸치 시의 존재감은 단 1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물로 입 한번 헹구고 두 번째 떡볶이 풀무원의 국물 떡볶이 양념 소스도 먹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이름처럼 국물 떡볶이답게 국물향이 꽤나 넉넉하게 나오더라고요. 이 떡볶이도 고추장 베이스의 단짠 양념이 주이긴 한데 뭐랄까 앞서 먹었던 이 다담 떡볶이에 비해 더욱 순한 맛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풀무원 제품이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풀무원 떡볶이 밀키트를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 떡볶이를 먹었을 때 느꼈던 맛이랑 이 양념이 결이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먹자마자 지난번에 풀무원 떡볶이 밀키트 리뷰할 때 느꼈던 그 맛이 상기되더라고요. 밀키트랑 동일한 양념인지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두 제품의 맛과 분위기가 매우 흡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떡볶이는 매운맛이 전혀 없어서 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먹었던 다담 제품이랑 이 풀무원 제품이랑 양념 재료는 비슷하지만 맛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취향껏 선택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아이들과 함께 드실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먹어볼 떡볶이는 백종원의 매콤 떡볶이 양념입니다. 이 떡볶이는 양념 비주얼부터 정말 남다르고 독보적이었는데 완성된 모습 역시나 다른 떡볶이들과 달리 굵은 고춧가루가 눈에 띄게 보이고 컬러도 아주 탁하고 어두운 주황빛을 띠고 있더라고요. 과연 어떤 맛일지 바로 떡부터 한입 먹어보았는데요. 오, 와 얘는 진짜 독특하다. 딱 먹자마자는 되게 독특한 산미가 있다고 느껴졌는데 점점 올라오는 구수한 맛이 되게 기분 좋게 느껴집니다. 전형적인 떡볶이 양념 맛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호불호는 나뉠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저는 되게 색다르고 이 특유의 기름진 고소함이 굉장히 기분 좋게 느껴집니다. 이 양념에는 독특하게도 파기름이 들어갔는데 그 양이 고추장보다도 비중이 커서 일반적인 떡볶이를 먹는 느낌이 아니라 마치 기름 떡볶이를 먹는 듯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심지어 양념맛 자체도 꽤 독특한 편이라서 보통의 떡볶이 양념보다도 마치 볶음고기용 양념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호불호는 크게 나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저한테는 이 파기름 특유의 고소한 풍미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가끔씩 이색적인 떡볶이가 땡길 때 생각날 것 같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떡볶이는 올반의 국물 떡볶이 양념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떡부터 한 입 먹어봤는데요. 지금까지 4개 먹었잖아요. 근데 이 4개 중에서 이 제품이 가장 평이하고 호불호 없을 맛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당히 달달하고 적당히 짭짤하고 매운맛은 거의 없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을 수 있을 맛이라고 생각됩니다. 먹는데 부담스러운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간이 부족한 느낌도 없고 간은 적당히 잘 맞대 단짠은 살아있어서 딱 그냥 무난하게 맛있게 느껴지는 떡볶이 양념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전형적인 고추장 베이스의 단짠 양념으로 크게 특색 있는 맛은 아니지만 양념 밸런스가 좋고 자극적이지 않아 호불호 없이 누구나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맛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떡볶이는 고메의 국물 떡볶이 양념입니다. 저는 이번 7가지 떡볶이 양념 중에서 이 제품의 양념 때깔이 가장 먹음직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과연 맛은 어떨지 한 입 먹어봤는데요. 얘도 괜찮다. 얘도 고추장과 물엿 베이스의 양념으로 굉장히 찐득한 달달함이 느껴지는데 그 맛이 너무 강하지 않아서 부담스럽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맛의 결이 앞서 먹었던 이 올반이랑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얘네 둘이 가진 감칠맛의 풍미가 달라요. 이 올반이 조금 더 전형적이고 보편적인 맛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고메는 좀 더 복합적이고 풍부한 감칠맛이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맛이 막 이질적이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데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먹었을 땐 좀 더 얘의 풍미가 독특하게 느껴지는 편이에요. 얘도 맛있는데요? 제품 정보를 보니 이 제품은 감칠맛을 해물 베이스로 잡았고 앞서 먹었던 올반의 국물 떡볶이는 감칠맛을 멸치 육수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떡볶이의 양념 맛은 거의 비슷하지만 감칠맛에서 풍미 차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좀 더 베이직한 양념은 올반 제품이고 여기서 약간의 색다른 풍미가 한 스푼 정도 추가된 양념이 고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떡볶이는 샘표의 매콤달콤 합격 떡볶이 양념입니다. 이 떡볶이 소스는 컨셉 자체가 방과 후 학교 앞에서 먹던 추억의 그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과연 학교 앞 떡볶이 맛이 재현되었을지 한번 먹어볼게요. 얘 역시도 고추장과 물엿 베이스의 일반적인 양념인데 약간 입안이 화한 매운맛이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화한 매운맛이 약간은 이질적으로 느껴져서 조금 아쉬운 편이네요. 학교 앞 떡볶이 같네. 근데 학교 앞 떡볶이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냥 고추장 베이스에 물엿 듬뿍 넣은 떡볶이 양념이네요. 그리고 학교 앞 떡볶이와의 싱크로율을 물으신다면 솔직히 저희 학교 앞 떡볶이는 이런 맛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학교 앞 떡볶이 느낌은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래도 각자의 학교 앞 떡볶이 추억의 맛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이 떡볶이가 학교 앞 떡볶이 맛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제품은 매운맛에 포인트가 있는 맛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떡볶이는 미쓰리의 보통맛 양념입니다. 오늘 준비한 양념 중 이 제품만 유일하게 분말가루 형태였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얘는 분말 스프라서 그런지 앞서 먹었던 제품들과 달리 먹자마자 그 분말 스프 특유의 고춧가루 풋내가 확 느껴지네요. 그리고 양념 맛은 고춧가루 베이스의 달달한 맛이 특징인데 고추장의 텁텁함은 없어서 그 점은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개인적으로는 고춧가루 풋내가 살짝 아쉽긴 하지만 적당히 달콤하고 양념 밸런스들이 괜찮아가지고 무난히 먹기 좋은 떡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프랜차이즈 떡볶이 업체들이 대부분 분말 형태의 스프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좀 더 배달 떡볶이 결이 느껴지는 맛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맵기 정도는 일반 고춧가루 정도의 맵기라서 크게 도드라지지 않는 편이고 단짠 맵의 밸런스도 좋은 편이라서 웬만해서는 큰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는 맛이라고 생각됩니다. 평소 고추장 베이스 떡볶이 안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독자분들이 구매하기 쉽게 탑3 한번 골라주세요.
탑3 좋아요. 그러면 탑3부터 갈게요. 탑3는 백종원 떡볶이로 가겠습니다. 백종원 떡볶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형적인 떡볶이 양념이 아니라서 호불호는 많이 나뉴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워낙 맛 자체가 특색 있고 또 이 특유의 풍미가 굉장히 저한테는 기분 좋게 와닿아서 탑3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떡볶이 양념 찾으시는 분들은 이 제품 말고 다른 제품으로 드시고 좀 색다른 특별한 떡볶이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 제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위는 미쓰리로 갈게요. 2위는 미쓰리 떡볶이입니다. 얘도 말씀드렸지만 고춧가루 베이스의 양념이라서 고추장의 텁텁함이 없다는 점이 장점이고 또 양념 맛이 너무 자극적이거나 부담스럽지 않아서 무난히 평이하게 먹기 좋은 떡볶이라고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 쟁여두시면 그냥 후다닥 하고 만들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망의 1위는 이거 어렵다. 뭐로 하지? 공동 1위로 갈게요. 올반이랑 고메입니다. 제가 얘네를 1위로 뽑은 이유는 우선 남녀노소 호불호 없을 맛이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스턴트 제품임에도 너무 맛이 강하거나 부담스럽지 않고 양념의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완성도 높은 떡볶이 양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얘네는 정말 그냥 아무 때나 회초로 맛두를 드셔도 실패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1위로 뽑았다고 해서 정말 특별한 맛, 남다른 맛을 기대하시기 보다는 정말 평이하게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는 맛이라는 점 참고하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네. 저랑 순위가 똑같아요. 진짜요? 네. 나 따라하는 거죠? 아니에요. 따라할 게 없어서. 저도 같이 먹으면서 속으로 생각했던 순위가 있었는데 네. 진짜 정확히 똑같아요. 역시 입맛은 주관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평균의 보편적인 맛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